안녕하세요, 핫튜브입니다. 자, 이제 음력으로 말하면은 섣달 금은날 이제 마지막 가는 여정에 있습니다. 아, 이제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까? 코로나 이래서 정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들과 대면하기도 어려운 그런 가운데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희망찬 생활을 기대하면서 핫튜브가 새해 인사로 먼저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방송을 켰습니다. 물론 부평 제2 스튜디오에서 좋은 방송으로 제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뭐 얼굴 보기는 거시기 하고 이 밤에 이제 새해 일찍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제가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도 핫튜브 하정진 TV를 사랑해 주셔서 지금 구독자 수가 한 70명 정도 되었고 조회수는 1800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동영상 수는 한 200개 정도 올라가지 않았나 정확한 통계를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 정도로 동영상 수로는 남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했습니다. 그러나 워낙 요즘 뭐 탤런트들이나 개그맨들, 정치인들, 뭐 북한의 어떤 뭐 장성산 씨부터 해가지고 모두가 유튜브를 하는 바람에 먹방이 대세인 시대에 핫튜브는 그래도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 이러한 철학을 가지고 방송을 시작한 지가 벌써 8개월 여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장족의 발전을 이루고 지금까지 왔고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조회해 주셔서 아주 순조로운 출발과 성장을 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는 좀 더 알찬 컨텐츠와 정보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새해 구상에 핫튜브가 가게 되는데 신년에 여러 가지 컨텐츠와 여러분들에게 정보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바입니다. 첫째, 하정진 TV와 핫튜브는 양국으로 개설해서 나가면서 하정진 TV에서는 복음만을 위해서 전하는 그러한 순수한 콘텐츠로 남겠고 핫튜브에서는 인문과 우수다발 많은 정보를 함께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더욱더 성원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것은 하정진을 사랑해주시는 그러한 소원으로 알겠습니다. 저를 사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과 또 알지 못하는 미지의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그리고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많은 분들에게 제가 무엇을 제공해드릴 수 있을지 늘 연구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사오니 여러분들은 후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채찍질을 해 주시고 더욱더 사랑해 주셔서 알차고 유익한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도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면서 원래는 정말 새롭게 치유받고 상처를 어루만져줄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자신도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큰 경지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미움과 다툼과 원망이 있었다면 결국은 치유함으로 우리가 풀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지나간 해는 다 도말해버리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시대의 아픈 그러한 부분들을 저도 정확하게 진단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해 나가며 나갈 것이며 또한 복음의 진리의 말씀도 어떠하든지 이 시대에 많이 왜곡되고 비진리와 사이비가 존재하는 이 땅에 제가 배운 바대로 다른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힘쓰고 애써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핫튜브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는 더욱더 알차고 희망찬 그런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하시기를 바라며 좋은 꿈 꾸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과 교회와 각 개인에게 넘치도록 있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입입니다. 터널 진출 직후 50m 안